있다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였더라? 오케이, 뭐라고요? When will the leaves fall? When will the leaves fall? 뭐 대신에 뭐 넣어서 또 대답해요? 그렇죠. 그래서 대답이 They will fall in October. They will fall in October. 그럼 in October는 무슨 뜻이니까? 10월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짝을 이루어요? 언제랑 짝을 이루고 얘는 뭐 대신 왔죠? 그래서 in October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요? Okay. 뭐 묵거림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 뭐라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대비 fall in October.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새리고 있으라 했는데 뭐 열심히 놀았으니까 이제 틀리 다 자신 있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그 새가 언제 남쪽으로 날아갈 것인가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 새가 날아갈 것이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하면 The bird will fly. 그러면 첫 단계 그 새가 날아갈 거니? Will the bird fly? 문장 완성. 뭐라고요?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오케이.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When will it fly south? 했더니 대답이 Will it fly?라고 물었더니 뭐라고요? They will fly south in the winter. 오케이. 내온 음식이 마음에 안 듭니다. 오케이. 새로매한테 내가 실수를 절대 하지 말자 그랬죠. 더 공부해 보세요. 오케이. 선생님이 두번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이 새로비 문장 할 때마다 뭔가 지적하고 이거 틀렸다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너한테 저기서 열 문장 뭐 해오라 그랬어. 네가 완벽하게 할수 있는 게몇 개인지 세리 갖고 10개 되면 오라 그랬잖아. 네가 왔어. 응? 그리고 네가 틀리게 했어. 좋다 그래. 사람이니까 실수할 때가 있어. 내가 다시 해보라 그랬어. 또 틀렸어. 그럼 모른다는 얘기지. 넌 지금 네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에 대해서 아, 난 이건 알아. 아,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아, 이 부분 잘 모르겠어. 이 부분 좀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것 같아. 아, 왜 헷갈리지? 이게 안 되고 있어. 그게 무슨 공부야? 너처럼 그렇게 공부하면 똑같은 양을 남들하고 공부해도 2시간, 3시간 더 걸려. 너 그러고 맨날 놀 시간 없다. 맨날 뭐 학원이다. 힘들다. 이러지. 응? 그냥 짧은 시간에 공부 딱 하고 깔끔하게 딱 끝내. 내가 뭘 안다, 뭘 모른다부터 알아내는 게그 공부의 첫걸음이야. 선생님 계속 얘기하고 있어. 넌 그냥 힘들다, 아, 싫어, 하기 싫어, 이러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들어갈 것도 다 튕겨내고 있다고. 알았어, 그래, 그렇게 공부해. 대신 남들보다 두 배, 세배더 공부하라고. 알겠습니까? 다시 해서 내가 10개 확실하게 자신 있다 할때 오세요. 너는 공부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야 되겠어.